나 진짜 싫었다니까. 이거 봐, 묵은 거 봐봐. 나 좀 안 보는 거 들고. 야, 진짜 이건 좀 아니지, 아, 진짜. 이게 완전 내장품이지. 근데 이거 안 핸드폰 좋아할 것 같아. 땅 내 등번호도 있잖아, 이거. 윤종규. 와, 내가 이 등호. 최악이다. 안녕하세요. 네. 형, 그 내장품에 대해서 한마디 해봐. 내가 제일 완벽한데, 왜? 너 뭔데, 넌? 앞에 있네, 뭐. 그... 이거? 진짜 잘 맞춰. 이거 최고로 들고 간 거 아니야? 나 원래 그거 같은 거 왜 이렇게 있던 거. 내가 병충해서 카톡 왔어. 그래? 야, 빨리 카톡 확인해. 잠깐만. 어, 조심하네. 나는 이거 가방 멜 수가 있다고. 이거 쓸 수 있는 거야. 셀프, 나는, 나는. 이거, 이거. 근데 형은 왜 안 썼어, 그동안? 어? 이제 시작이야. 나 또. 난 상황을 갖고 왔지. 시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FC 서울 주장 나상호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멋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팀원 위드유 카페와 우리 FC 서울의 팬 사인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 너무 한번 좋아. 여기다 오, 역시 우리 영수 선생님 사인 미리 해주셨네요. 옆에서 이름 듣고. 아, 역시 센스가 남다릅니다. 추워서 기다리신대요, 밖에서. 밖에서 추워서 기다리시나? 아, 우리 수호신 분들 생각하면 따뜻한 마음. 김현 선수 패션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옷을 안 입고. 힘을 많이 줬네. 힘 많이 줬는데 전 힘준 것 같지가 않아요. 와이프 학교 선배예요. 어? 체육교육 왔다. 형 말고. 여러분 이제 고지 소신대학교 말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팬파크에서 사전전에 진행했어서 제가 찍은 사진들 중에서 영수선수 제일 많아요. 선물에 약속한 거였어요. 티그로를 원하시는 분들은 디저트 혹은 음료를 구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겠다. 아이폰이요. 럭키드로 원하는 분들 카페에 구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수분들의 애정품 이제 곧 2시 반 큰 인기가 있어요. 일어나 보면 이제 곧 선수들이 일어나요. 팀원 인형입니다. 이게 되게 골라드는 요걸로. 우리 팀원님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시간 추우신 분들 오늘 가볍게 조금만 네. 빠른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하나도 안 했어요. 10%? 성령이 형 부르면 눌리게 두 시간 분들이 다 입장. 제발 무엇일까? 인형! 와, 애장품이 나올 때가 됐는데. 럭키드로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음료 혹은 디저트 저희 조금만 빠른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형이 이따가 안아드린대. 또 추우시니까 팬분들을 위해서는 아, 팬이 위에 있는데 아쉽네. 기다리. 한 분만 챙겨드릴 거야? 그건 아니잖아. 형 것도 있잖아. 어? 형 거랑 아니, 이제 내 거랑 애들 거 해가지고 드려야지. 안아드리면 다 안아드릴 수 있잖아. 지금 따로 차별한다는 거잖아. 제가 이제 먼저 들어가실 분이 입고 있다가 뒷사람한테 전달을. 세 분 남았습니다. 세 분. 세 분. 두 분. 자, 상대 선수님께 사인을 내놔라, 우리 모미가. 우리 영수 선수 너무 쉽게 주지. 오, 안 쳐, 안 쳐. 드립니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선배가 돼가지고, 진짜. 아, 자기 것만 챙겨, 자기 것만 챙겨. 엠디는 형 것만 보고. 안녕하세요, 윤종규입니다. 와! 밖에서 추워질 텐데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열심히 사인 해드릴 테니까 얼른 오세요. 들어와, 들어와. 자, 그러면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에너제틱. 잘못 걸렸어. 잘못 걸렸어. 잘못 걸렸어. 아, 제게 잘못 걸렸어. 제게 제일 좋아요. 제게 잘못 걸렸어. 진짜 잘못 걸렸어. 어디 어디에요? 자, 아예. 뭐 가방 드리는 거예요? 가방인데. 우와. 뭐 매셔도 되고요. 안에 그 뭐 안에. 우와,
잘 다녀오세요 항상. 잘 군대 잘 다녀오세요. 기다릴게요. 저 무석 써주세요. 무석이요? 네. 아니 대문짝만 해주세요. 아 이거 좀 아닌데. 아, 이거 안 되는데. 헤이 림 맛있지? 네. 반응을 해드려야죠. 어? 반응 좀 해주세요. 반응 좀. 저는 도전 좋아해요. 자, 조금만 빠른 진행을 부탁드릴게요. 우리 선수분들. 자, 조금만 빠른 이동을 부탁드릴게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애기가 오고 있어요. 아이고 어떡해. 3시 반 문에 들어오고 계신 거죠? 밖에서 너무 추우셨죠? 아 귀여워. 아 심장이 아파. 자 바퀴 들어. 안녕. 귀여워. 오! 3시 반 애기들은 거짓말 안 한다 알죠? 애기들은 거짓말 안 한다. 거짓말 안 한다. 애기하고. 아, 제 거네요. 네. 네. 마이요? 제 거 해드려요. 네, 저 희재요. 희재요? 네, 아이즈자요. 있으시면 꺼내주시고 사인 보고 포토북 어떤 거든 페이지 미리 찾아주시면 아, 진짜 덕분에 잘 나오겠다 카메라.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지금 표정만 돼요. 오늘 좀 괜찮지 않아? 건강 좀 괜찮지? 괜찮지 않아? 아까 팬분이 상호형보다 잘생겼다 안 돼? 아 알겠어. 아니, 알겠어 지금은 맞아. 이제 상호형보다 진영이 더 잘생겼다고 하던데 가봐. 타형 먹었다 지금. 진짜 타형 먹었다. 좋겠다. 신경쓴다 신경쓴다. 꺼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난 사진 없었나 봐. 나만 담배 사진이야. 밖에서 많은 분들이 떨고 계세요. 여러분이 떨고 계셨던 것처럼 눈이 펴주시고요. 팬도 꺼고 눈이 열어주시고요. 눈이 생겨주시고. 와 김치찜 뭐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뭘 안 해 이분이. 아 한국인은 김치찜이지. 그렇지 그럼 나 또 한국적인 걸로 먹어. 러핀 도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 카페 앞에서 주문해주시면 무서워라. 최애 음식이 김치찜인데 최애 선수가 최애 음식을 말해가지고 아무래도 김치찜을 꼭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진짜 고생 많았고 이제 내년에 또 새로운 곳에서 뛰게 되는데 꼭 잘 적응해서 또 그 그라운드 위에서 또 자주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증거. 춤추세요. 상희 선수랑 같이 세핑 추시기로 했으니까 꼭 기대를 기다릴게. 네. 거기까지 갔어요? 네. 사인할 때 제가 기회가 되면이라고 했는데 네. 나이가 됐습니다. 네, 나이가 25살인데 상황 옆에서 이걸 꽂아주시네요. 귀에 자꾸 걸리는데 이거 견뎌야지. 그게 부서질 수도 있잖아. 그래? 견뎌야지 견뎌야지. 인사말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왜 견뎌야지 이 형은. 견뎌야지. 저희 지금 럭키드롱 확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몰라요. 팬뚜껑도 잘 주라 그래요. 유니폼도 미리 준비해주시는 센스 역시
아니, 아니 좋아하는 것 같아 이 정도면.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제 다짐이요? 저는 군대 가는데 승격인데요. 아 그래요? 서울에 바라는 마음을. 서울에 바라는 마음. 지금 밖에서 많은 수호 식구들이 떨고 있거든요. 이거 한 번만 이렇게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4시 분들 힘을 내주셔야 합니다. 화이팅! 많이 기다리신 만큼 뭐 지금은 뒤에는 이제 또 밀려있지 않으니까 원하시는 만큼 저희가 다 해드리고 와 마지막 가는 길 저희 상호야 좋다. 너희들의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입은 옷인데 우와! 애기가 커서 입었어요. 혜준이 커서 입으면 되겠다. 와 멋있다. 이거 오프라져. 좋고 좋아 좋아. 이게 좋아 좋아. 괜찮은 것 같아요? 미안해. 한 개만 뽑으면 그냥 다른 거는 안 뽑혀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두 개 다 뽑히니까 확실히 좋고 또 영광인 것 같아요. 이제 10분의 1입니다. 오. 됐어요! 이게 됐어! 나왔어! 나왔어! 김진아 선수 나왔어! 어머니 나오고 계시구만. 김진아 선수님. 그래서 뭔가요? 올림픽 나왔을 때 이거지였다는 느낌. 와. 드디어 앉아보는 순간. 네? 이렇게 앉는 게 이렇게 편안한 건지 몰랐어요. 본인과 뒤에 다가왔어요. 자기 뽑아달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수님들. 최고, 최고. 박수! 와, 이거 쉬운 게 아니네요, 진짜. 스마일. 하나, 둘, 웃어주세요.